너도 작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. 그녀가 말했던 장소는 분명 여긴데 감히 날 속이다니. 골드라이언의 2인자 양지원, 황금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. 넌 수수께끼를 통해 위치를 짐작했다고 말했잖아? 왜 갑자기 양지원이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? 수수께끼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든 트릭이야. 당신이 수수께끼를 찾아낸 걸 눈치채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댔지. 그럼 양지원이 말한 장소가 여기인지 어떻게 확신해?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. 양지원은 내 애인이었어. 애인? 골드라이언은 피를 나눈 전우였겠지. 그런데도 돈 때문에 서로를 죽였어. 애인이 널 속이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? 그럴 리 없어. 그녀는 나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황금을 숨긴 거니까. 그녀가 황금을 숨기지 않았다면 골드라이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야. 결국 다 그 여자 때문이지. 그때 난 말단이었어.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인자를 지켜. 그리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서 탈출하기만을 바랐어. 나도 그녀의 손을 저버릴 수 없어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거고. 하지만 나도 황금을 찾지 못했잖아.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. 죽었는데 황금을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. 이제 나도 황금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. 날 그냥 보내줘. 보내줘? 그건 안 되지. 황금 외에도 넌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어. 살인? 섬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황금을 찾는 것과 당신의 추적을 따돌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살인이라니. 오늘 죽였다는 게 아니야. 그런데 10년 전에는? 그때도 난 우리 멤버들을 죽이지 않았어. 네가 임대원 앞에서 직접 인정. 받아. 스피커 키고.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잘 알지.
하연우, 너 어디야? 서쪽에 있는 명계이신 신전으로 와서 골치 아픈 놈 좀 제거해. 곧 마스크를 손에 넣을 거예요. 그때까지 기다리세요. 안 돼. 빨리 와. 날이 거의 밝았다고. 거리가 너무 멀어요. 지금 출발해도 도착하면 날이 밝을 거예요. 그리고 그 가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. 남한테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? 하연우, 분명히 말하는데 영생 의식을 행하려면 주문과 신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해. 노스타의 명계이신 지팡이는 행방불명된 지 오래고 내게 있는 황금 가면은 그런대로 쓸만해. 황금 가면만 가져다주면 돈은 달라는 대로 줄게. 하지만 그 가면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변태 취향에 적혀있는 내 일기가 경찰서에서 발견될 거야. 이봐! 전동이 당신! 너를 구하러 오게끔 힌트라도 주려고? 그런데 어쩌나? 그쪽도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. 그건 그렇고 네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?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 일기 맞지? 넌 그냥 보물헌터잖아. 내가 살인을 했든 말든 뭔 상관인데. 너 대체 정체가 뭐야? 미안해. 방금 숲에 너무 오래 있었지? 아니,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. 난 말 안 할래. 또 과잉 보호라고 잔소리 할 거잖아. 어쨌든 네 앞에선 항상 네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. 그거면 됐어. 하연우, 머리 굴리지 마.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. 다만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명계의 신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.